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조달청, 정부기관의 살림살이에서 구매와 관련된 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죠. 조달청을 통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통 공공조달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30% 수준이 이 공공조달에 편성된 예산일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국가기관들에서 믿고 사용해야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꼼꼼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업체를 선정해 공공조달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조달 거래 및 진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거나 특정 절차가 조달 거래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고 조달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필수여서 부담을 주는 등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2022년 7월부터 조달 현장에서 기업들이 흔히 접하는 숨어있는 규제적 요소를 138건 발굴했고 그중 22개를 먼저 개선해 혁신을 이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용, 시간, 서류 세 가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아마 세 가지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간점검 시험 성적서 폐지인데요. 중간점검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험 성적서는 모르겠다고요. 조달청과 입찰계약을 맺은 기업 중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나 고무매트 등 16개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매년 중간점검을 통해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실효성은 적다는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조달청은 이 시험 성적서 제출을 전면 폐지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164개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의 비용인 8억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도 그에 맞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이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보안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조건 3년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길게 계약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길면 그만큼 보증 수수료라는 걸 더 내야 하죠. 이 돈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1년부터 3년까지 계약 기간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납품하려면 무조건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회사의 대표가 혼자 개발도 하고 영업도 하며 납품도 한다면 그 회사는 조달청에 제품을 입찰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혼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인 개발자가 대표인 회사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죠. 우리에게 렌터카는 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렌터카를 제공하는 회사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뿐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700대 이상 보유한 회사만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조달청은 더 작은 규모의 차량, 즉 최소 50대에서 최대 300대만 보유한 회사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꼼꼼하게 믿고 쓸만한 제품을 찾기 위해 조달청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제품을 선정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중간 과정 중에 흐름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졌는데 지금까지 썼던 여러 절차들을 그대로 거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소위 긴급 수요 물자의 경우에는 6단계에 거쳐 진행되던 계약을 3단계로 줄여 진행하죠. 시간이 덜 걸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쇼핑몰 나라장터는 거래기업만 50만 개가 넘으며 조달을 받는 수요기관이 6만 개, 연간 80조 원 이상의 물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공공조달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하게 행정 절차가 많아졌죠. 제품 하나 등록하려면 평균 50일이 걸리며 길게는 3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50일 이내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며 입찰업체가 계약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조달청은 17개 분야에 4,900명의 평가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사업, 서비스 등의 기술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죠.
그런데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평가 집행의 전문성 부족 등의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9월부터 조달청에서 보유한 평가위원회 공동 활용을 허용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해서 온라인에서 바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성은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간은 줄이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조달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디지털 서비스의 납품 업체를 선정하려면 절차가 꽤 복잡했습니다.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여러 업체에서 제안서를 조달청에 보내고 담당 공무원이 제안서에 포함된 여러 조건 중에서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낙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기간이 길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조달청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서류 관련 문제 해결도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은 기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서류 제출 하나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앞으로 서류와 관련된 불편함을 대폭 축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외 공급자 증명서 제출인데요. 10월부터 해외 공급자 증명 제출 시점이 늦춰지고 제출 대상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조달 시 입찰자가 해외 공급자 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했죠. 이에 대한 개선으로 해외 공급자 증명서 제출 시점을 입찰 단계에서 낙찰 단계로 변경하고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 예정자 1인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낄 수 있냐고요? 연간 2억 원 상당의 서류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네요.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계하면 설계도면이 생깁니다. 조달청에서는 이 설계도를 통해 건물이나 구조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검토하죠. 이런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입찰회사들은 지금까지 설계도를 인쇄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렸죠. 보통 사업 하나당 70만원 내외로 비용이 들었고 2021년에는 도합 약 2억 원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서 제출을 인쇄물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욱 편해지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규제 혁신들은 앞으로 조달청이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도 138개의 제안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꽤 많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쉽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규제들입니다. 이런 규제들을 해결해 모두가 편리한 조달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조달청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죠. 과연 조달청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